자, 계속해서 중2 미래엔 교재 구미중 도송 중 1과 단어 수업 1과 단어 파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내가 이미 얘기했던 거 어떤 명사에다가 IST를 붙여서 그래서 뭐 하는 사람 만든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만화는 만화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만화가 오케이. 그다음에 피아노 피아노고요. 피아노 연주자, 피아노 플레이어라고 하기도 하지만 피아니스트. 그다음에 첼로고, 그다음에 첼리스트 됐고요. 그다음에 과학 사이언스. 여기서 C를 T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죠. 과학자. 그다음에 소설 노벨. 소설가 노벨리스트. 그 다음에 자전거 선수 사이클리스트. 오케이. 그 다음에 ER을 붙여서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 워커, 제빵사 베이커, 우승자 위너, 유권자 보터, 운전기사. 그 다음에 산림관리원. 그래서 돌아다니다. 오케이. 레인지는 뭐 범위라는 명사적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범위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이동해서 다니는 것도 레인지가 돼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비교해서 ER을 붙여서 사람이 아닌 도구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쿠커라든지 뭐 쿨러 이런 것들, 냉장고, 조리기구 이런 녀석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거를 정리해 봅니다. give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take, 뭐 어떤 연관성은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줘버리다, give away. 그래서 그것을 줘버리다, give it away. 그래서 얘는 이어 동사라는 문법적인 것도 챙겨 두시고요. 그래서 뭐그 돈이라는 것이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는 give the money away도 되고 give away the money도 되지만 암만 길어봤자 뭐 give it away, give them away 이런 식으로 인칭 대명사를 썼을 때는 반드시 사이에 넣어야 된다는 게 이어 동사 문법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체리티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는 돈을 다 줘버렸다. He gave away all his money money to a charity. 오케이. 여기 어가 있어야 문법적으로 맞겠죠. charity 명사고 셀수 있는 명사기 때문에 he gave away 해도 되고 he gave all his money away 해도 되고 all his money는 안만 길어봤자 is이고요. he gave it away to a charity. 오케이. 그 다음에 연설하다 Give a give a speech. speech. 예, give a speech는 비슷한 뜻이 뭐가 될수 있느냐? speak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 하면요. address란 단어도 연설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address, speak, give a speech. 근데 address, 선생님, address 이뜻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냐? 주소란 뜻으로 먼저 만나봤죠. address, 주소, 연설하다. 또는 뭐 address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give a speech, speak, address. 왜? 보고 나서 고쳐.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끊기네요. 그래서 누가다? 프레지던트가 gave였다. What? A speech about world peace를. 어디에서? There에서. 대통령이 거기에서 세계 평화에 대한 연설을 했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President gave a speech about world peace there. Okay, President gave a speech about world peace there.
그래서 give가 들어가는 거 give a speech, give away고요. 뭐 give away는 이어 동사고 give a speech는 뭐 이어 동사 이런 거 아닙니다. give 뒤에 a speech라는 명사가 목적으로 사용됐고요. 뭐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뭐 give a speech to us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연설했다 뭐 이런 식이겠죠. 사명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뭐뭐를 한번 보다라는 표현이죠. 뭐뭐를 한번 쳐다보다.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오케이. 그래서 뭐 제가 당신 여권 잠깐 봐도 될까요? 라는 표현. May I take a look at your passport? May I take a look at your passport? 그 친구 뭐뭐예요? 13이랑 30랑 또. 그 펜스랑 또 어나더랑 또 하나 남았네. 어브레이드가 아니고 어프레이드인데 왜 B를 쓰냐. 거기다 F를 써야지.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이 아직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읽기 연습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model A on B 하고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건 A야 B야? A. 오케이. 원본은 B. B라 했죠. 그래서 model A on B.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사용된 건 the writer가 뭐였다? modeled what? the main character. 그다음에 how 이렇게 하면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또는 뭐 where에 대한 대답으로도 보입니다. how나 where에 대한 대답을 전치사. 자, 이런 수거는 왜 외워야 되냐? 여기에 전치사 뭐냐, on이냐, 뭐 at이냐, in이냐, 뭐냐 이런 것 때문에 model a on b라는 거 피워놓고 여기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오케이, 작가가 주인공을 그의 삼촌을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The writer model the main character? Main character on his uncle. Okay, character의 뜻은 여기서는 뭐고? 등장인물. 이런 뜻이고 이외에도 문장, 아니 그 문자. 문자. 그리고 또 무슨 뜻도 있었다. 성격 특성. 성격이나 특성 이런 뜻도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say hello to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for me를 나를 뭐 내가 직접 못하니까 나 대신해서 라는 이런 느낌으로 for me 이런 걸 많이 붙입니다. say hello to 뒤에 내가 직접 못하니까 나 대신 네가 좀 나 대신 네가 좀 해줘 라는 의미로 for me 이런 거 붙이기도 합니다. 너의 부모님께 나 대신 인사 좀 전해 안부 좀 전해주렴. Please say hello to your parents. Parents for me. Please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오케이, 그래서 팝퀴즈 숙제고요. 뭐 있나? look after 같은 말 얘기한 적 있습니다. look after랑 같은 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총 3종 세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의 미래엔 중2 미래엔 중2 구미중 도송중 1과 단어 파트 어휘 파트 짚어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 파트, 표현 파트로 넘어갑니다. expressions, 표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한 과마다 표현 두 가지, 그 다음에 문법 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돼 있는데 표현 두 가지 중에서 능력 표현학입니다. 중1 때 비슷한 거 배웠는데 거기에 뭔가 살을 좀 더 붙이겠다라는 얘기네요. 잠깐만. 자, 그래서 1학년 때도 1과에서 뭐 1관과 2관과 하여튼 비슷한 앞부분에 1학기 초반에 능력 표현하는 거 했었어. 그때 배웠던 거 한번 생각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조동사를 사용해서 능력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녀석은 바로 can이죠. can의 뜻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can이 능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몇 종 세트였더라? can you help me는?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얘가 그래서 뭐 할 때도 쓴다? 요청할 때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할 때도 쓸 수 있더라? 또 어떤 게 있죠? Can I go home now? 몇 종 세트죠? May I go home now? 또 3종 세트 Could I go home now? 그래서 이거는 뭐였습니까? 허락이었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이게 능력일 때만 능력일 땐 이거 말고 뭐가 있었죠? I can swim 대신 쓸 수 있는 게 I can swim 대신 쓸 수 있는 거 배웠는데요. I am able to swim. Be able to. 이것도 능력 표현할 때 배웠죠. 이런 식으로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능력 표현하는 거 요 정도 정리되고요. 이외에도 이게 이외 1학년 때 배웠던 거 be good at이었죠. be good at 뭐뭐를 잘한다. 주의해야 될 건 뒤에 어떤 동사가 오고 싶을 때 a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뭐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라는 표현을 be good at을 응용하면 I am good at playing the piano 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I'm good at playing the pian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 good at에서 더 짚어야 될 건 얘 반대말 뭐뭐를 못하다라는 표현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를 못하다는 be poor at이나 또는 be bad at이었습니다. be poor at, be bad at. 그러니까 뭐 I can't play the piano well 하고 같은 말이 I am poor at playing the piano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I am bad at playing the piano. I am good at playing the piano는 I can play the piano well 이런 것과 통하겠지만 됐습니까? 자, 이외에도 아 참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었죠. 주의해야 될 거는 be good 뭐겠어요? for겠죠. be good for는 뭐뭐에 유용 뭐뭐에 이롭다라고 할게요. 뭐뭐에 이롭다. 그래서 뭐 이거 be good for 쓰는 대표적인 표현 뭐 걷기가 건강에 좋다라는 표현으로 walking is good for health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at이냐 변치사 for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지니까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도 했는데 아마 기억은 안 날 거예요. 이거 말고 뭐도 있느냐 뭐뭐를 잘하다라는 표현으로 세 번째 do well on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do well on 네, 그러니까 피아노를 잘 친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여기에 적용하면 I dwell on playing the piano가 되겠죠. I dwell on playing the piano. 그러니까 뭐 dwell을 하면 한다란 얘기고 어찌한다 잘한다 해놓고 무엇 무엇을 잘한다 하려니까 전치사 on을 사용해서 dwell on. 마찬가지 be good at 할 때 at이 전치사이듯이 dwell on 할 때 on도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동사가 목적으로 오고 싶을 때 마찬가지 ing 형태로 I dwell on playing the piano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뭐 그 외에도 그냥 뭐 명사가 오기도 합니다. Did you dwell on the test? 뭐 시험 잘 쳤니?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고요. 뭐 곁다리로 dwell on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에서 뭘 배웠냐 하면요. 사람 명사를 배웠죠. 사람 명사. 사람 명사를 사용해갖고 잘한다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잘 친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여기에 적용하면 I am a good I am a good pianist. 어가 들어왔는데 뭐 거기에 왜 애시 왜 들어갑니까? I am a good pianist.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I am a great cellist. I am a brave ranger. 나는 용감한 산림관리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람 명사를 이용해서 뭘 잘한다는 표현도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기본으로 be good at을 먼저 얘기하고 있네요. 뭐 어떤 일에 대한 능력을 표현할 때 be good at 뒤에 명사 목적어가 오면 되는데 그것이 동사일 때는 동명사의 형태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I'm good at play the piano 하면 애들이 뭐가 틀린지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뭐 물론 I am good at soccer 이런 표현은 가능합니다. 동사가 꼭 와야 되는 건 아닌데 동사를 넣어서 뭐 난 축구를 잘한다 I'm good at soccer 이것도 가능하면 난 축구를 하기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I am good at playing soccer 이러시고 동사를 넣고 싶으면 반드시 동명사로서 목적어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be good at을 응용해서 what are you good at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 묻는 게 되겠죠. 또 뭐 what can you do well 할 수도 있고요. 뭘 잘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well? what are you good at? what are you good for?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너는 무엇에 이로운 사람이니가 될 테니까 전치사 at을 써야 된다는 것도 what are you good at? what are you good at?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기본적으로 I am good at playing the piano.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전치사 at 뒤에 동사가 목적으로 와야 될 때는 ing 형태로 와야 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e good at의 반대말 be poor at 또는 be bad at 이런 것을 쓴다. 그래서 가장 기본 대화가 보이네요. 뭘 잘하는지 묻고 그 다음에 뭐 이거 I am good at jumping rope의 뜻은 뭐겠어요? 번지점프를 잘하는 번지점핑이야 이게? 로프의 뜻은 줄이고 점프는 점프하다니까 점프로프의 뜻은 줄넘기 하달 거고요. 아... 맞습니까? 오케이. 뭘 잘하는지 물어봤더니 나는 줄넘기 하 ing 붙여서 줄넘기 하는 것을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대화가 예로써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뭐 잘하니? 네, 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 뭐 잘하니? What are you good at? 그랬더니 난 줄넘기 잘해? I'm good at jumping rope. 그래서 jump rope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옆에 중요 표현 더하기가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를 쓰는 걸 잘한다는 거 이건 뭐 그대로 be good at 그대로 썼고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I'm good at writing poem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can 뒤에 동사원형 쓰고 그 다음에 매우 잘 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은 형태도 되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can을 써서 뭐를 잘하는 거 표현할 수도 있다 했죠. 나는 뭐 스페인어 잘할 수 있어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she's skilled at playing the violin 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be skilled at 이에요. be skilled at. be skilled at은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be good at 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그러면 skilled라는 단어를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skilled의 뜻은 숙련된 이란 뜻입니다. 뭐 스킬이 뛰어나다 이렇게 뭐 우리 많이 표현하죠. 그러면 기술이 뛰어나다 이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스킬의 뜻이 숙련시키다 라는 뜻인데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서 숙련되어진 이란 뜻도 있으니까 She is skilled at She is good at playing the violin. 그래서 be good at에다가 good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라고 알아두면 되냐 skilled at을 써도 된다. be skilled at 아까 못한다는 표현이 be poor at이나 be bad at이라 했으니까 잘한다는 표현으로 be good at, be skilled at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he is excellent at drawing cartoons가 보이는데 뭐 good보다 더 강하게 good보다 더 좋은 느낌 더 강력한 very good 뭐 이런 느낌입니다. excellent의 영영풀이를 찾아보면 뭐 very good이 될 수 있기 때문에 he is very good at drawing cartoons 대신에 excellent at excellent 하면 뭐 뛰어난 엄청 뭐 엄청나게 뭐 좋은 뭐 이런 뜻인 거죠. excellent 그러니까 be good at be skilled at be excellent at 이것들이 이거 말고 그러니까 뭐 excellent 나오면 뭐 he is 뭐 뭐 wonderful at 뭐 이런 것도 표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서로서로 교차해서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 she is skilled at playing the violin을 두 번째 요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다? She can she can play the violin very well이 되겠죠. She can play the violin very well이 되는 거고 뭐 요게 요로 가는 건 별 차이 없이 그대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can speak Spanish very well을 1번 방법을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he could at he good at이 어디 있나? He is good at speak he is good at speak Spanish. Spanish. 어, he is 이렇게 이제 he is good at speaking Spanish. 내가 절대로 조심하라는 거. 전부터는 맨날 그러더라 너. He is good at speaking Spanish. He is excellent at speaking Spanish. He is skilled at speaking Spanish.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했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은 I'm good at writing poems를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를 사용한 표현은 I am a good I am a good 그 신 poet 하면 되겠죠. I'm a good poet. 뭐 he can speak Spanish very well도 뭐 이것도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He is a good Spanish speaker. 그다음에 뭐 얘 같은 경우에 violin이 악기 이름이고 violin 연주자라는 명사가 violinist니까 she is a good violinist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he is excellent at drawing cartoons 같은 경우에도 he is an excellent cartoonist. 이런 식으로 서로 교차해서 표현이 가능하겠죠. 필기 아주 열심히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어떤 애들은 필기하고 치우는 애들이 있는데 유진이는 뭐 복습도 잘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캔이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니까 이거하고 같은 표현은 he could he 눈치가 이렇게 없어. He able to 얘는 왜 없어? He is able to speak Spanish very well. Spanish very well. He's able to speak English, 아니, Spanish very well.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 스피킹 할라 또. 됐습니까? Be able to. 능력의 캔이니까 be able to로 바꿨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정말 뗀뗀하게 거의 뭐 능력 표현하는 거에서 거의 마스터 수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퀴즈 마찬가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능력이 첫 번째 대화 파트에 나올 내용이고요. 뭐 listen and speak 1에 나오겠죠.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근데 listen and speak 2에 나올 내용입니다.
자, 확신 표현하기랍니다. 확신 표현하기. 자, 확신 표현하기에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이미 배웠던 거 하나 표현해 보면,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Must, 그렇죠. He must be a spy 할 수 있는 거죠. He must be a spy.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must는 이제 must가 의무를 표현할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지만 have to, has to로 바꿔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must의 뜻이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임에 틀림없다 라는 조동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he must be a spy에서 must의 뜻은 두 가지 뜻 중에서 has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he 뭐뭐임에,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다니까 이거 확신 표현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 확신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확신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뭐일 리가 없다라고 확신을 표현할 수도 있죠. 정반대되는 확신 표현은 뭐예요? He must be a spy의 정반대되는 표현은 can't be a spy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스파일 리가 없어. He can't be a spy. 우리가 너랑 나랑 같이 그래머타파에서, 아, 그래머타파 맞나? 교재 이름? 그래머타파 맞네. 조동사란 파트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He can't be a spy. 그 다음에 뭐 요걸 가지고 요런 응용을 해보면,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나요? 라고 묻고 싶다면 must he be a spy 이런 표현도 가능은 한데, 문법적으로 가능한데 잘 쓰진 않습니다. must he be a spy? 뭐 발음도 좀 힘들고요. 가능은 한데 잘 쓰진 않는 거고요. 가능하다.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그때 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he must be a spy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다 라고 얘기해 줬냐면요, 이거는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다, I'm sure that he is a spy 하고 같다라고 한 번 얘기했으니까 기억날 리는 없죠. I'm sure that he is a spy 하고 he must be a spy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뭐 I'm sure that he is a spy 해서 문법적인 거 잠깐만 정리해보면, that에 대한 거 잠깐 정리하면 그렇죠. 겉 만드는 뜻이죠. I'm sure that, 그러니까 I'm sure he is a spy 이렇게 해도 됩니다. I'm sure that, I'm sure he is a sp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sure의 뜻이 뭐겠어요? I'm sure that he's a spy에서 sure의 단어적인 의미는 확신하는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냐, 확신하는이라는 뜻의 형용사를, 그러니까 sure와 동의어를 챙겨보면 sure하고 동의어는 뭐가 있다? certain이 있습니다. certain, I'm certain, I'm sure 똑같은 의미란 말이야. I'm certain that he's a spy 해도 certain의 뜻도 확신하는 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certainly 이런 표현도 있어요. certainly는 무슨 시겠어? 확신하게, 네, 확실히, 확실히 부사죠. 됐습니까? certainly he is a spy 해도 됩니다. certainly he is a spy, 확실히 그는 스파이야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Certainly he is a spy. I'm certain that he's a spy. I'm sure that he's a spy. He must be a spy.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요 I'm sure that he's a spy를 he can't be a spy 하고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으면 I'm sure that he isn't a spy 하면 he can't be a spy 하고 같겠죠? 그건 금방 이해되죠.
I'm sure that he isn't a spy 하면 he can't be a spy 하고 똑같겠죠? 그 다음에 또 certain, sure 하고 같은 말이 하나 더 있는데 confident가 있습니다. confident. I'm confident that he's a 뭐 spy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confident의 뜻이 뭐냐? confident의 뜻도 자신하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형용사로서 요렇게 요렇게 같은 단어 같이 쓰일 수도 I'm certain that he's a spy. I'm sure that he's a spy. I'm confident that he's a spy.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것들 만나볼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 화자 주어의 I가 되겠죠. I의 확신을 표현할 때나 I'm certain, I'm sure, I'm confident 하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을 넣어서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 겉 만드는 대신 거죠, 결국. I'm sure that he's a spy. 그러니까 that 해놓고 뭐 주어 동사 블라블라 했는 게 완벽한 문장을 넣으란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확신해 라는 표현이고요. 그럼 거꾸로 묻고 싶 I'm sure를 묻는 말 만들면 Are you sure that he's a spy? Are you sure that he's a spy? 너는 그가 스파이라는 것을 확신하니? Are you certain that he's a spy?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확신하되 Yes, 비동사 써서 Are you? 라고 물었으니까 Yes, I am. 또는 뭐 No, I'm not.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오케이, okay, sure 대신에 같은 의미인 certain이나 confident 이런 걸 쓸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ure 뒤에 나오는 that은 뭐 하는 대시기 때문에 겉 만드는 대시 목적어는 아닙니다. 문법적으로는 sure 왜 목적어는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sure는 형용사기 때문에 동사처럼 목적어를 가질 수는 없어. 근데 마치 목적어처럼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겉만 문법 대시 겉 만드는 대실 때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어떨 때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요, 목적어로서 쓰이 사용됐을 때 생략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예문으로 나오고 있는 거 It's so cloudy. I'm sure it's going to rain soon. 뭐 이런 얘기 뭐 뭔 소린지 대충 알겠죠? 됐습니까? A가 뭐라는 거야? 엄청 흐리다 이러고 있죠? 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뭐 물어보면 비인칭 주어죠. 날씨 얘기하고 있으니까 엄청 흐려 그랬더니 이제 I'm sure that it's going to rain soon. 나는 곧 비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예제 대화 한번 읽어볼까요? A가 뭐라고 그랬더니 It's so cloudy. 엄청 흐리다 그랬더니 비가 I'm sure it's going to rain soon 이러고 있죠. I'm su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I'm certain 또는 I'm confident. I'm confident that it's going to rain soon. I'm sure that it's going to rain soo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 표현 플러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I'm sure that we will win the game.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한다겠죠. I'm certain, I'm confident 다 된다겠고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be good at 할 때 good 대신 쓸 수 있는 건 숙련된 스킬드.
그쵸? 그 다음에 또 엄청 잘하는 excellent, excellent. because be good at, 뭐 be skilled at, be excellent at 다 같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I'm sure, I'm certain, I'm confident 이렇게 같은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3번, 4번, 2번 잠깐 놔두고 3번, 4번 문장은 묻는 거죠. 확신을 묻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읽어볼까요? 3번, 세 번째 문장. Are you confident that she can do the work? Are you confident that she can do the work? 그녀가 그 일 can do the work 할 수 있다고 너는 confident 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니?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about을 썼으니까 about 뒤에는 전치사니까 그냥 주어 동사가 오지 못하고 뭐만 와 있는 경우나 그냥 명사만 나와 있는 경우고 이 that은 상대방이 뭔가 확신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뭐 are you sure about that은 지금 옆에 다시 기본 대화로 와서 A가 하는 말로써 are you sure about tha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it's so cloudy I'm sure it's going to rain soon 그랬더니 are you sure about that 이거 그때 that은 상대방이 한 말 전체를 that으로 잡아올 수 있는 거고요. Are you sure about that? 그래서 그냥 I am sure로 다시 설명. I am sure 뒤에 완벽한 문장을 넣고 싶으면 that인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명사만 넣고 싶으면 전치사 뭘 쓴다? About을 쓴다. Are you sure about that? Are you certain about that? Are you confident about that?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About이란 전치사를 써야 된다는 것 정도 챙겨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It's certain that the boy broke the window 에서 얘가 뭐하는 이 시계? 그 남자아이가 창문을 깼더라 것은 확신한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는 뭐야? The boy broke the window 그 문법적으로 뭐냐고 그래서 인칭 대명사 아 인칭 대명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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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 앞에 나왔던 거 뭐 대신한 거?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래도 같은 확신을 표현하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It's certain that I am certain that도 되지만 It's certain that도 되는데 근데 문법적으로 조금 분석해보면 I'm sure that 뒤에 있는 that이나 It's certain that 뒤에 있는 that이나 명사절인 건 똑같지만 명사는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할 수 있는데 I'm sure 뒤에 있는 that은 목적어처럼 역할을 하는 거고요. It's certain that 뒤에 있는 얘는 주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 지금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생략이 안 돼. 문법적으로는. 내가 목적어 할 때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겁 만드는 that을 무조건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지만 이게 대화체이기 때문에 It's certain the boy broke the window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문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얘는 문법적으로도 생략되는 거고 위에 있는 that은 밑에 있는 It's certain that은 문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쓰기도 한다. 됐습니까? 문법이라는 게 무슨 뭐 자연과 뭐 물은 일기야 백도시에서 끓는다처럼 영원불멸의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된다 그랬다가 또 어떨 때 안 된다 그러기도 했다가 이게 뭐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언어는 사람들 간의 약속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뭐 그건 뭐 지금 대화 파트니까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It's certain 돼 있다고 해서 이거 틀린 표현이다. 이거 확신 표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건 여기다가는 confident는 못 써. It's confident는 왜 못 쓰냐? confident는 자신감이 있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녀가 아니 그 남자아이가 창문을 깼다라는 사실이 자신감을 가질 수는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confident는 곤란하다. 뭐 요즘 어휘적인 거 정도. I'm sure도 되고 I'm certain도 되고 I'm confident도 되지만 It's sure도 되고 It's certain도 되지만 It's confident는 confident는 사람이 갖는 감정이기 때문에 It's confident라고 하면 좀 어색한 이상한 표현이 되겠다.
자, 여기 보면 숙제 보면 이거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진 부분. 두웰 온. 아까 뭐 할 때 얘기했던 적 있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숙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다뤄야 될 것들 쭉 살펴보았고요. 자, 페이지는 여기는 안 합니다. 페이지 어? 뭐야? 어? 내가 잘못해놨나? 이씨 잠깐만요. 내가 예전에 잘못 만들어놨구나. 자, 그러면 이제부터 클래스 카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세트 일과 대화. 오케이. 자, 그래서 listen and speak 1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대화. boy와 girl. 서로 뭐 관계는 뭐 이런 식으로 boy, girl 돼 있으면 서로 친구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뭐 물론 처음 하여튼 또래입니다. 또래인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면 친구 거고 처음 만났으면 뭐 서로 처음 만난 또래 그런 것 같은데 뭐 여기 보니까 이름도 알고 있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서로 친구 관계네요. 그래 남자아이가 하는 말 한번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Nami? I'm making a smart phone case out of my old jeans. I'm making a smartphone case out of my old jeans. 네가 읽으면서 아 여기 밑줄 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봐. 그랬더니 보이가 Wow, you are good at recycling old clothes. 그랬더니 Thanks, I like recycling. It's fun and it's also good for our earth. 됐습니까? 예, 네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부분입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공부라는 게 내가 계속 일방적으로 전달해주는 게 공부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아,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중요하게 다룰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늘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도 늘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보이의 이름은? 안 나오고. 걸의 이름은? 나미. 나미죠. What are you doing, 나미? 뭐 이거 중1 때 배운 거죠? 무슨 시제? What are you doing, 나미?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오케이, 절대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What do you do?는 뭐 물어보기? 직업 묻기죠, 그건. 아, 맞습니까? 만약에 What do you do, 나미? 라고 물어보면 거리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I am a student. 뭐 이런 식의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진행 중인 동작을 물어볼 때는 단순 현재 시제가 아니고 뭐 이런 건 1학년 때 다 했던 내용이니까 뭐 형광펜 끌 것까지는 없고요. 진행형으로 물어봤으니까 I'm making 진행형으로 대답하고 있죠. 만들고 있는 중이야. 스마트폰 케이스를 out of my old jeans. 오케이. 그래서 out of my old jeans는 해석이 옆에 나와 있지만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나의 낡은 청바지를 사용해서. 됐습니까? 자, out of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느낌이죠. out of의 느낌이.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out of old jeans가 뭐를 재료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 메워둬야 할 표현이 뭐냐? 뭐겠다? make a out of b. 됐습니까? 그래서 A는 재료야 결과물이야? 결과물이죠. B는 재료죠. I'm making a smartphone case out of my old jeans. 됐습니까? 여기에 out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make A or B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넌 이제 문법 하면서 뭘 만나 본 적이 있냐면요. make A of B, make A out of B 하고 make A from B 하고 비교한 적 있는데. 아, 됐다. 이거는 하지 말자. 자, 대신 이건 알아두세요.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냐? make B into A라는 거. 메이크 A 아로 B는 메이크 B 인투 A. 그럼 메이크 B 인투 A의 해석은 B로 A를 만든다고. B가 재료고요. A가 결과물이 됩니다. 가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해놓고 I'm making a smartphone case into my old jeans. 이렇게 하면 정말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여기 out of 자리에 into를 넣으면 뭐로 뭐를 만든다는 얘기가 되느냐 하면 나의 스마트폰 케이스로 낡은 청바지를 만든다라는 이상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out of라는 전치사가 와야 된다. 엉뚱한 전치사 넣지 않도록 주의하시란 말입니다. I'm making a smartphone case out of my old jeans. I'm making my old jeans into a smartphone case. 'I'm making my old jeans. 나는 내 낡은 청바지로 만드는 중이야. 무엇으로? Into a smartphone case로. 됐습니까? Okay, out of. 다시 out of는 어떤 느낌이야? Out of는 이런 느낌이죠. Into는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you are good at recycling old clothes. 너는 뭐 하는 것, 낡은 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잘하는구나.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그래서 일단 1단계로 good 대신 쓸 수 있는 거 두 개 더 배웠죠. 그게 뭐였더라? S로 시작하는 you are good. S로 시작하는 you are good 대신 쓸 수 있는 거 두 개 더 배웠죠. S로 시작하는 거랑 E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you are skilled at recycling old clothes. 또 you are excellent at recycling clothes. 됐습니까? 뭐 그런 건 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얘를 이제 응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표현 가능한 거 하나씩 짚어볼까요? You are good at recycling old clothes. 대신 쓸 수 있는 또 다른 버전은 You are excellent at. You are good at 이거 하려고? You are skilled at. You are excellent at 말고 You can recycle. 그래. 어디 리사이클링 하려고? 베리 웰. You can recycle all the clothes very well.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능력의 캐니까 you are able to recycle 또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될 겁니다. 뭐 꼭 캔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You recycle all the clothes very well. 이런 것도 다 잘한다고 잘한다 하는 거예요. 리사이클이란 동사랑 관련 있는 사람 명사는 만난 적이 없죠. 물론 리사이클러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상한 표현이라서 걔는 스킵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라고 강조해서 표현하면 얘도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You are good for recycling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be good for가 아니고 be good at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recycling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이 뭔데? 동명사. 두 번 묻게 만드네. 됐습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You are good at it. 됐습니까? What is Nami good at? What is Nami good at? 이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죠. 다음 대화를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런 문제도 만나보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땡스 뭐 칭찬해 준 거죠, 지금? 잘한다고. 그러니까 뭐 고마 그 칭찬에 고마움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I like recycling. 1번이야, 2번이야? 2번 동명사. 오케이. 얘는 누구처럼 like는 누구처럼 enjoy. enjoy처럼 ing만 좋아하죠. 그러니까 to recycl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아, 예. 죽을래? to recycle 그래. 표현 얼마든지 되죠. like가 성격이 얼마나 좋은데. I like to recycle. to 부정사의 무슨 제용법도 가능하다. 명사 제용법도 목적으로 가능하다. I like to recycle. I like recycling.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It's fun' 할 때 it에 대한 얘기. recycling. 그러면 그 말은 인칭 대명사란 말이죠. recycling is fun. 뭐 여기에 참고로 funny는 오면 안 됩니다. funny의 뜻은 웃긴이니까 안 되겠죠. 대신 뭐 interesting이 돼, interested가 돼. It's interesting. Recycling is interesting. 재밌다. I am interested in recycling. 이 말이죠. 나는 재활용 그게 재밌다는 얘기는 I am 이 표현하고 같은 말이 결국은 I am interested in recycling 하고 같죠. 나는 그게 재밌다는 얘기는 나는 재활용하는 데 관심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엄마야 먼저 생각하고 이세 대한 얘기. 인칭 대명사. 헤이, 아까처럼 그냥 너 리사이클링이라고 대답하면 훨씬 시간이 줄잖아. 내가 이세 대한 얘기 했을 때 리사이클링이라고 대답하는 건 그건 곧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가주어도 아니고 인칭 대명사라고 바로 대답하는 거죠. Recycling is also good for our earth.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것은 또한 지구를 위해서 이롭다. 자, 이 자리에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여기에 위에 보면 You are good at recycling 이었고 또는 요 밑에는 Recycling is good for our earth 라는 거 at이 들어갈 자리와 for가 들어가야 될 자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돋보기로 들여다봤으면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지금 누가 뭘 사용해서 뭘 만들고 있는 중이야? 청바지 사용해서 폰 케이스를 나미가 만들고. 나미가 만들고 여자애죠. 남자아이는 뭐 청바지로 폰 케이스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 안 돼. 여자애가 하고 있어.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남자애가 나미가 잘하는 것은 뭐다? 재활용하는 것이다. You are good at recycling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나미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알 수 있죠.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거. 뭐 What is Nami's hobby?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얼마든지 가능해. 됐습니까? 취미가 뭐니? 뭐 her hobby, Nami's hobby is recycling old clothes.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취미는 뭐 낡은 옷으로 재활용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나미의 어떤 의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의견은 재밌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에 위롭다라는 두 가지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나볼 에메야 이게 아니고 클래스 카드. 그래서 listen and speak 1이고요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야 거리야? 아 이거 어?
보이야 거리야. 보이가 먼저 뭐 하고 있냐고 묻죠.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런다? What are you doing, Nami? 라 그러죠. What are you doing, Nami? 그랬더니 나미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는 중이라 그래. 오래전 나는 만드는 중이다. 끊어야기 소설 What? 폼케이스를 오래된 청과지를 이용해서 됐습니까? 그 전치사 뭘 써야 된다? 재료 앞에 전치사 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m making a phone case. 스마트폰 케이스. 스마트폰 케이스. Out of my origin. 진이야 진즈야. Okay, out of my old jeans. Out of my old jeans.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랬더니 남자의 반응은 이과의 주요 표현인 잘하는 거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너는 뭐 하는 거 잘하는 거라. 뭐 하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을 무엇을 재활용하는 거? 너의 옷. 낡은 옷들을.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그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okay, 그래서 뭐예요? 와우. 와우. 넌 잘한다. You are good at. You're good at recycling. What? Very old clothes. You are good at recycling old clothes very well. 바꿔 쓸 수 있는 거? You are excellent at. 또? You are skilled at. You can recycle old clothes very well.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했죠. 됐습니까? 왜 칭찬해줬죠? 그러니까 나미의 반응은 일단 감사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하냐? 얘가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견을 얘기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nks. I like what? Recycling. I like recycling. 그래서 it is fun. It's fun and it too. It's also 는 not 들어갈 자리죠. It's also good for our ours. It's also good for our all. 4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건.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글은 대화를 했으면 얘가 이 말 했으니까 그 다음 논리적으로 얘가 이런 말 한다라는 거 우리말로 쭉 줄줄이 사탕 기차처럼 연결해서 생각나고 그 표현의 중요한 것들 단어 표현 수거 주의해야 될 것들 하면서 문장으로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뭐, 여기서는, 우리가 잘하는 거 표현하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확신 말하기도 있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어디에 형광펜이 칠해져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읽기 할 바랍니다. Hello everyone. I'm Kim Yujin.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I'm a good listener and always try to help others. I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I will work hard for our class. So please vote for me.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이렇게 됐네요. Hello everyone, I'm Kim Yujin.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그래서 글의 종류는 그 공략. 글의 종류는
아, 연설. 지금 누가 김유진이 give a speech 한 내용이죠. 연설하다 give a speech. Hello everyone, I'm Kim Yoo-jin.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I'm a good listener and I always try to help others. I'm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I work hard for our class. So please vote for me.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인사했고 자기소개합니다. 지금 뭐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연설을 하고 있는지 나오죠.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반장 되고 싶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반장이 되려면 자기를 뽑아야 할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장점을 총 올소도 있고 하니까 하나, 둘, 셋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김유진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생각해서 자기가 장점은 몇 가지? 세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타적인 행동을 잘한다. 남을 도와주는 걸 항상 도와주려고 노력한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거였고 그러니까 나는 뭐하고 나는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 너희들이 뭐 어떤 뭐 안 좋은 점 뭐 개선해야 될 거 있으면 내가 잘 들어줄게 라고 얘기했고 또 열심히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게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뭘 내세우고 있어? 어떤 재미있는 학교에서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할 활동을 계획을 잘한다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이과의 주요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짐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내가 뭐 할 거다? 열심히 일할 거다. 왜? For our class, 우리 반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죠. 내가 우리 반을 위해서 열심히 work hard for our class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를 찬성하는 표를 좀 찍어줘. Vote for me 해줘. Thank you for listening to me. 내 말 들어줘서 고맙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 want to be 뭐 이런 거는 중1 때 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want는 누구처럼 want처럼 being 이딴 거 못 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what is speaker's name? What is speaker's name? 김유진. 오케이. 그다음에 what does 김유진 want to be? What does 김유진 want to be? She wants to be her class president. 그녀의 반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I'm a good listener. 대신 쓸 수 있는 거? I'm good at listening. I can listen well.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을 이용해서 잘하는 거. listener라고 했죠. listenist 이런 건 없습니다. listener 써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왜 try는 왜 이 형태라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왜 뭐 tries도 될 수 있고 tried도 될 수 있고 trying도 될 수 있고 to try도 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꼬라지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I가 생략됐고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try 외에는 다른 형태는 안 되죠. 그래서 I and가 접속사로서 주어 동사 두 번 나올 수 있는데 주어는 다 I니까 두 번째 I는 생략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she로 바꿔버리면 she is a good 김유진 is a good listener and she always tries to help others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밑줄 전체적으로 try to help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try는 누구처럼 그 네 번째 그럼 문법적으로 helping 돼 안 돼? 돼요.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의미가 이상해져 버리죠. 그러면 try helping others는 뭔 뜻이 되길래? 아 그 미래 과거 아 그거는 remember forget에 대한 얘기고요. try는 좀 다른데요. 어?
그래서 try 식구는 remember와 forget이 있는데 얘들은 문법적으로는 to 부정사의 명사제목법과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으나 try, remember, forget의 뜻이 두 가지 이상이다. 물론 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 이상이란 건 try 뒤에 to가 오면 try가 땀 흘린다 그랬어. 그게 뭔 소리야? try가 무슨 뜻이다? s다 노력하다다. 그러니까 지금 I always try to help others의 해석이 내가 항상 노력한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을 해야 되다?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 돕는 것을 항상 노력한다. try 뒤에 doing이 오면 try의 뜻이 뭐라고요? 시험 삼아 해보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옷이나 신발 사러 가서는 항상 try 뒤에 try wearing이 와줘야 되겠죠. I tried wearing the boots.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법적으로는 helping이 되지만 내용상 helping이 될 수는 없다. I always try helping others 하면 나는 시험삼아 다른 사람들을 항상 뭐 도와줘 본다가 아니고요. 지금 노력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려면 try 뒤에 to 부정사의 명사제목법이 목적으로 와야 되겠고 뭐 others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other people이겠죠.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 도우려고 항상 노력한다. 뭐 always의 위치는 빈도 부사니까 not 들어갈 위치, try 일반 동사 앞에 잘 와 있고요. 이런 거 중1 때 다 다뤘던 거고요. 그 다음에 I'm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y 또 잘하는 거 I'm a good listener에 이어서 됐습니까? 됐습니까? 잘하는 거 표현했고요. 뭐 I'm also skilled at, I'm also excellent at, I'm also good at, good for 아니라는 거 전치사 at도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plan 오면 안 된다는 거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계획자가 뭐죠? 계획하는 사람? Planner. Planner죠, planner. 그 뭐 I am also a good planner for fun school activities.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Planner for 뭐뭐뭐 하면 planner for fun school activities. 이렇게도 표현 가능하고요. 뭐 I can also I can also 같은 표현 I can also plan fun school activities very well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쏘는 골도 보기 싫다. 그러면 여기 알았어. 그러면 여기 쏘 빼고 여기다가 Because I'll work hard for our class. 맞습니까? 내가 우리 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일할 거기 때문에 수 없어지고 Please vote for me. 가능하죠? 다뤘던 거 접속사 파트 할 때 Because하고 so는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나 사용하는 위치가 다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뭐 전치사 for 같은 것도 뭐 잘 안 물어봅니다. 자, hard는 왜 밑줄 꺼놨냐? hard의 뜻이 뭐야? hard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여기서 뜻은 열심히 하는 열심히, 열심히. 아, 형용사야 열심히 네. 하는 이게 열심히 하는은 우리말스럽게 더 바꾸면 부지런한 이란 뜻도 있죠. 한 그 다음에 it's raining hard 심하게 그 다음에 hard stone 딱딱한 됐습니까? 단단한 딱딱한 그래서 hard stone의 반대말 hard stone 할 때 hard의 반대말은 soft가 될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rd worker의 반대말은 lazy worker가 될 거고요. 부지런한이라는 뜻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드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건 하들리에 대한 얘기죠. 하들리의 뜻은 뭐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아, 이라는 그래. 빈도부사니까 빈도부사. 여기다가 하드리 넣으면 난 거의 일 안 할 거다 라는 이상한 뜻이 되겠죠. 물론 하드리가 오면 위치는 윌 뒤로 가야 되긴 하겠죠. 낫 들어갈 위치로 가야 될 테니까 I'll hardly work 하면 난 거의 일 안 할 거야. 그렇게 연설하면 재밌겠다. I'll hardly work for our class. 나는 우리만을 위해서 거의 일을 안 할 거니까. So please vote for me. 됐습니까? Okay. So는 원인과 결과. So 앞에 원인, So 뒤에 결과.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나를 찬성하는 표를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날 찍어달라는 표현 어떻게 해놨어? 날 찍어줘. Vote for me. Vote for me. 자,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찬성하는 사람을 찍는 표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을 찍는 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 그러니까 지지하는 표를 찍다는 vote for고요. 그럼 얘 반대되는 표현은 vote against겠습니다. vote against는 누구누구를 반대하는 투표를 하다. 난 쟤는 안 되겠어. vote for, vote against. 대통령 선거는 vote for 하는 거야, vote against 하는 거야? vote for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대표를 행사하다 vote against, 찬성표를 행사하다 vote for. 그다음에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Thank you for listening. 됐습니까? 자, for listen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Thank you, 고마워 For listening, why? 왜 고맙다? 들어주어서 why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고마워 말하는 사람이 고마워하는 이유를 전치사 for를 써서 덧붙일 수 있고요. for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고 동사가 오고 싶으면 지금처럼 동명사의 형태로 와줘야 된다는 거. 들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listen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good at play 하면 안 되듯이 Thank you for listening.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됐습니까? 뭐 물론 thank you for the gift 이렇게 그냥 명사를 쓸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전치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돋보기로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여기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이 말을 하는 장소는 어디겠다? 강당. In front of the 강당까지 갑니까? 클래스겠죠. 뭐 반장 뽑는데 강당까지 갑니까? 됐습니까? In front of the class. 교실 앞쪽이겠죠. 그래서 얘 이름은 김유진이고 What does Eugene want to be? She wants to be her class president. What is she good at? 에 대해서 세 가지. She is good at listening. 그 다음에 뭐 She is try to help others. She is also good at planning fun school activities. Interesting school activities. 그 다음에 뭐 가고 열심히 할 거다. 그러니까 vote for, vote against 하지 말고. 그러니까 들어줘서 고마워. 인사했죠. 자기소개하죠. 자기 바라는 거 얘기했죠. 바라는 거 얘기했으니까 지가 뭘 잘하는지 잘 들어주고 항상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계획 짜자. 나는 계획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고 열심히 할 테니까 날 뽑아줘. 들어줘서 고마워. 쭉 줄줄이 사탕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사하고 자기소개. 뭐 덮을 것까지. Hello everyone. I'm 김유진. 됐습니까? 그 다음 자기가 왜 학교 교실 앞에 서 있는지를 얘기하죠. 그렇죠. 되고 싶다 그러죠. 그래서 I want to be your school president. School president라고 하나요? Your class president. I want to be your class president. 반장이 뭐다? Class president. 됐습니까?
컨트리 프레지던트는 우리 얼마 전에 뽑았고요. 컨트리 프레지던트라고 안 합니다. 대신 P를 대문자로 쓰죠. 대통령은. 오케이. 자, 되고 싶다 그랬어. 그럼 나는 뭐 이거 장점. 도와주고 됐습니까? 그 문장 나올 차례죠. 그래서 I 이거 사람 명사 사용해서 잘하는 거 표현했습니다. I'm good. I'm good listener. And 항상 노력한대. And I 생략하고 and I and always 땀 뻘뻘 흘리네. And always try to I try to 도와준대잖아. Help 다른 사람들이니까 뭐 복수해. Others. And I always try to help oth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기는 이제 뭐 계획 세우기를 잘한다는 표현을 이과의 대표 표현인 비구댓을 써서 표현하죠. 됐습니까? 계획 세우는데 무엇을 계획 세웁니까? Fun school activities. 뭐라고? Fun school activities. 오케이. 그래서 I also가 되나? I also가 되나? I'm also good at planning 어떤 학교 활동? Fun school activities. I'm also good at planning. I'm a good planner for fun school activities. 됐습니까? 이제 할 거니까 그러니까 나 뽑아줘. 됐습니까? 열심히 일할 거래. I'm이야 이게 I'm. I 앞으로 할 일 얘기하는 부분 아니야? 미래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I will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면 되는 거 아니야? I will work hard 누구를 위해서? For our classmate. I work hard for our class. So please vote me for me. Vote for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떠듬떠듬이다. 이만큼 늘었어 이런 애들보다. 그래서 뭐? I will 했으니까 동사 넣으세요. I will work hard our 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내가 열심히 일할 거다! 왜? 왜 그럴 건데? 왜 열심히 일할 거래요? 왜? 우리 반을 위해서 For our Y에 대한 대다 For our class For our class So please vote for me So please vote for me 됐습니까? 이제 마무리할 차례죠.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뒤에 명사를 넣어서 why에 대한 대답. For 뒤에 명사가 오면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마워. 왜 고마운데? 들어준 것 때문에. Listening 해준 것 때문에. For listen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잘하는 거 표현 두 가지 배웠으니까 이제는 뭐 확신 말하기입니다. 뭐 가장 대표 표현은 I'm sure 되시겠죠. 또는 I'm sure about it도 됩니다. I'm sure about that 이런 식으로도 명사만 그냥 넣고 싶으면 about이란 전치사 쓴다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뭐 boy와 girl 아무래도 친구일 것 같고요. 친구지간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쭉 읽으면서 여기 형광펜 칠해져 있겠네 생각하시면서 읽기 시작. Hi Cindy. Hi Cindy. Is something wrong? Is something wrong? Wrong. I have to give a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Whole school. I'm so nervous. Nervous. Don't worry. You are very good speaker.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 You will do a good job. Thanks, Minho. I feel much better now. Okay. 됐습니까? Okay.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네요. 생각했던 부분이 맞나요? Okay. Hi, Cindy. Is something wrong? I have to give a speech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I'm so nervous. 표정이 이렇겠죠. Don't worry. You're a very good speaker. I'm sure you'll do a good job. Thanks. 뭐뭐뭐 민호. I feel much better now. 됐습니까? Okay. 뭐 이렇게도 하고요. 됐습니까? Okay. 썸에 외칠이 나갈게. 썸에 칠해놓은 이유는 얘랑 관련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유주얼한 경우야, 익셉셔널한 경우야. 익셉셔널한 경우죠. 익셉셔널 어떤 예외적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신디의 표정이 어떻기 때문에 신디 여자친구 너무 대머리네. 됐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얘가 is something wrong? 틀림없이 yes란 대답을 할 것 같은 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is something wrong? 뭐 묻기? 안부. 안부 묻기인데 이렇게 안부 묻는 건 뭐 물론 how are you? Hi Cindy, how are you? 이렇게 안부 물을 수도 있는데 how are you?라든지 이런 것을 안 쓴 이유는 안부 묻는 거 종류 중에서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What's the problem? Is something wrong? 또는 Is there something wrong?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 바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Is there something wrong? 에서 요렇게 해서 여기도 중요한 거 있죠. 자, is there니까 존재 여부를 묻는 거고 있니?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잘못된 뭔가가 있니?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전에 너랑 같이 뭐 얘기해줬던 게 바로 뭐였더라? 어순주의. 응? 어순주의라는 거 몰라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Is there wrong something?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무슨 무슨 thing, something, nothing, anything, 뭐 someone, no one, anyone, 뭐 anything, anyone, 뭐 anybody,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냥 some이나 any나 no랑 무슨 뭐 붙어가지고 한 단어 된 것들은 some, any, no가 수량 형용사기 때문에 이미 그 뒤에 나오는 thing, body, one 이런 거에 앞에 이미 형용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덧붙이고 싶으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 뒤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차가운 마실 어떤 것이 something cold to drink 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뒤로 간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Is it wrong? 이기 때문에 wrong이 여기 있는 거야. 이건 뭐 대충 넘어가시고요. 너무 문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안부 묻기 중에서도 틀림없이 wrong인 것이 있을 것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의문문임에도 불구하고 is anything wrong? 이라고 묻지 않은 겁니다. Is something wrong? 또는 괴롭히다 라는 동사를 만난 적이 있을 텐데 괴롭히다. 이 남자 형제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발 남자 형제라고 읽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bother라는 거 생각납니까? bother, b-o-t-h-e-r, bother, 괴롭히다. 그래서 is there anything bothering you? is there something bothering you?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게 What's the matter? 라는 거 중1 때 배웠던 거 What's the matter입니다.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이런 거에서 이제 Is something wrong? 이것도 같은 표현이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to give a speech in front of 그 뭐야 이제 In front of the whole class가 아닌 거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앞으로 있게 될 그쵸 뭐 신디가 있게 될 장소는 강당쯤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I have to give a speech의 뜻은 나는 연설을 해야만 한다. Have to에 대한 얘기? Have to에 대한 얘기? Must. I must give a speech.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I have to give a speech에다 not 집어넣으면? 연설할 필요 없다. 영어로 먼저 말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I don't have to. 또 haven't 하지 왜? 그렇죠. I don't have to give a speech의 뜻은 연설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너는 연설해야만 되니? 라고 묻고 싶으면? Have to you... 아. 나 집어넣을 때 I don't have to면 물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 Don't you... Do you have to give a speech? Do you have to... Give a speech. 넌 연설해야만 하니? 이거 갑자기 왜 해? 우리가 have 플러스 pp라는 거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때는 haven't 만들기도 하고 have가 직접 앞으로 가족에는 그거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이건 의무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이게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얘가 이제 I'm so nervous라고 한 게 바로 얘가 is something wrong이라고 물어본 이유하고 서로 통하죠. 이런 기분이면 표정이 애 얼굴에 이렇게 다 드러나겠죠. 그래서 How are you? 라든지 평범한 안부 묻는 게 아니고요. What's the matter? 와 같은 걸 물어본 겁니다. 아, 사용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엄청 긴장된다. Nervous한 상태다. I'm very worried about the speech. 이 말이죠.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이런 수고도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뭐 당연히 don't worry 같은 말로 위로하겠죠. 걱정 마. 걱정 말라 했으면 그다음에 you are a very good speaker. 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You are very good at speaking 또는 You are very good at giving a speech 이런 것도 되겠죠. You can give a speech very well 뭐라고? You can give a speech very well 됐습니까? 또는 I'm sure that you will 아 그건 뒤에 나오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sure you will do a good job. 나는 확신한다. 뭐 대생략된 거 다 아실 거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 나오고요. You will do a good job. 네가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sure 대신 쓸 수 있는 형용사 두 개 더 배웠죠. 그 Certain Confident. I'm certain that you will do a good job. I'm confident you will do a good job. It's certain you will do a good job. 맞습니까? 응? 잘하는 거 표현한, 아니 뭐야 확신 표현하기 쭉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do a good job의 뜻은 뭐 잘 해내다 이런 뜻인데요. do a good job을 다 드러내고 뭘 집어넣어도 되죠. I'm sure you will. give a speech very well. Very good은 아니겠죠. 또는 뭐 You will give a very good speech 해도 되겠고요. I'm sure you will give a very good speech.
네가 매우 훌륭한 연설을 할 거라고 확신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 뭐다? Give a good speech. I'm sure you will give a good speech. 또는 you will give a speech very well. 됐습니까? You will do a good job. You will give a good speech. 그래서 확신 표현. I'm confident that it's certain that you will do a good job. 오케이. 그래서 thanks 뒤에 이 표시한 건 고마워 민호야 했는데 고마워하는 이유를 여기다 덧붙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말로 해보자. 고맙다 했는데 왜 고마운 거야? 응원해줘서. 그렇죠. 그러면 thanks for cheering me up. Cheer up 있잖아요. Cheer up 이어 동사죠. 나를 응원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cheering me up. 또는 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saying so. Thanks for cheering me up. Thanks for saying that I will do a good job. 뭐 이런 거. 내가 잘할 거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나를 응원해줘서 고마워. 오케이. 자, 머치하고 배럴 볼 차례인데 이 배럴은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최상급. 아, 최상급이야 내가. 뭐 better best도 되고 뭐 better good best. Better, good better best도 되고 well better best도 되죠. good을 리가 없기 때문이야. good은 형용사로서 잘하는 걸 표현하는 거고 well은 부사로서 잘하는 걸 표현하는 거야. good을 리가 없어. best 뭐야 뭐 quick하고 quickly하고는 다른 애야. kind kindly가 정상이야. quick quickly 같은 애들이.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면 얘는 well의 비교급이야? 아니면 good의 비교급이야? 그렇죠. feel good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good 비교급이고요. 그럼 머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할 내용은 1번이냐 2번이냐 최근에 배운 3번이냐 이 말이죠. 머치 머니 1번이죠? 그쵸? 머치 머니 1번이죠? 머치가 지금 뜻이 세 가지를 네가 최근에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배운 건 머치 머니 할 때 머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건 thank you very much죠.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란 뜻도 있고 많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배운 게 뭐였더라? 이 뜻으로서 같은 패밀리가 얘 포함해서 총 다섯 개가 있었죠. 그래서 오 그렇지! Far better! I feel far better! 아 멋지 일 아 일이 아니라 그 even I feel even better. I feel still better. Still better. I feel a lot better. 아, 그래서 얘들 다 뭔 뜻이야? 훨씬 5종 세트.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도 종종 출제되냐. I feel very better 해놓고 맞냐 틀렸냐. 또는 I feel so better 해놓고 맞냐 틀렸냐. so나 very는 such하고 같이 무슨 급을 강조할 때 쓴다. 원급을 강조할 때 쓴다. 됐습니까? I feel even better now. I feel still better now. I feel a lot better now. I feel much better now. I feel far better now.
물론 far가 훨씬 말고 먼 멀리 even 훨씬 말고 심지어 still 훨씬 말고 여전히 아직도 a lot 훨씬 말고 많이 a lot of는 많은이었고요 이런 뜻도 있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진짜 아득바득 이 정도면 이게 지금 수업하는 걸 만약에 감자탕 먹는 걸로 비교한다면 살점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쪽쪽 빨아서 골수까지 다 빼먹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자 이렇게 돋보기로 이 정도면 현미경이네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으면 이제 높이 올라가서 숲을 봐야죠. 이렇게 다 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 사이에 대화인데 보이의 이름은 안 나오고요. 민호. 아 민호인가요? 어 그렇네요. 어, 큰일 날 뻔했네. 보이의 이름은 민호고요. 걸의 이름은 신디. 먼저 말하는 건 민호입니다. 민우가 이제 길 가다가 뭐 아니 뭐 하여튼 어쨌든 신디 얼굴 봐도 애가 얼굴이 저 아까 봤던 저 대머리 X 물결 모양 저 얼굴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 안녕 신디야 뭔데 뭐 너 얼굴 보니까 보면 틀림없이 뭐 뭔 일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 라고 물었어. What's the matter? Is something wrong? 뭐라고? Is something wrong. 영어로 이비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아우 꼭 해야 된대. I have to give a speech. Where? In front of the whole school. 됐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는 강당이겠죠. Whole school. 전체 학교. 학생들 앞에서 연설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내 기분은 어떻겠다. I'm very nervous. 됐습니까? 긴장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아 위로해줘야죠. 긴장되는. Don't worry. Don't be so nervous. 됐습니까? 긴장하지 마. 걱정하지 마. 됐습니까? 긴장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칭찬도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그 뭐 애들 뭐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애들한테 좋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애 망치는 길입니다. 됐습니까? 뭔가 잘했다고 얘기하려면 잘한 게 있을 때 잘했다고 해줘야죠.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 거기 마찬가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막 연설 잘하잖아. 잘하는 거 표현하기를 사람 명사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됐습니까? 스피커야 너는. 됐습니까? 스피커가 꼭 기계 장치만 있는 거 아니야. 사람도 연설자도 스피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확신하는 거. 됐습니까? 흔들림 없이 do a good job. 잘해낼 거라고 확신해. You will give a good speech 할 거라고 I'm sure, I'm certain, I'm confident 해. 됐습니까? 그래도 이제 뭐 고맙다 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또는 나를 응원해줘서 고마워. 한 다음에 이제 훨씬 더 기분이 나아졌다. 훨씬 better 해줬다. Much better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신디 표정은 조금 풀렸겠죠. 아까 전에 동그라미 X 지렁이 얼굴에서 조금 나아졌겠죠. Relieved 해지겠네요.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애는 보이였어. 보이. 보이 이름은 민호. 민호가 먼저 말하죠. 됐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한 다음에 애 얼굴이 썩어 있으니까. 헤이, 헬로 신디. 하이 신디.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 Is something wrong? Is something wrong? What's the matter? 됐습니까? Is there something wrong?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뭘 해야만 된대. 연설해야 하는데 어디서 학교 전체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내 기분이 어떻다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have to speak. Speak? I have to speak? 어, 오케이 그거 말고 I have to give a speech. Where? In front of the 혹시 in front of whole school. 자기 기분? I'm very nervous. I'm so nervous. I'm very nervous.
이렇게 얘기해서 나 긴장돼 했으니까 당연히 민호의 반응은 걱정 마. 너는 뭘 잘해. 난 뭘 확신해. 됐습니까? 그래서 Don't worry. You are you are 얘가 나올 거니까 몇 명인지 생각해야죠. You are a good speaker. You are a very good speaker. 그 다음에 확신 표현. I'm sure. 대생략하고 네가 앞으로 할 걸 you will do a good job. Do a good job. You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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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a speech very well. 됐습니까? You will do a good job.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이렇게 나를 cheering me up 해주니까 이렇게 상대방한테 얘기해주는 게 예의겠죠. 그 다음에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됐습니까? Thanks, Minho. I 내가 느끼죠. I feel much better. 언제? Now. I feel much better now. Even better now. Far better now. Still better now. A lot better now. 됐습니까? 오케이. 좀 뿌듯한가요?